대구의 아파트 분양 시장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. 신규 공급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예정된 분양 물량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. 김재노 기자입니다. 4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9,600여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.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570여 가구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. 반면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올 들어 540가구가 늘었습니다. 대구시가 지난해 신규 분양 사업 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 공급이 제한된 상황인데도 기존 미분양 물량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. 이러다 보니 이번 달 대구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73.1로 전달보다 7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.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매매 가격 지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최근 분양 아파트들이 특히 1순위에서 미달된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할 때 아마 주택 해당 지역의 주택 사업자들이 그 분양 전망을 그렇게 지역에서 예측을 한 것이다. 아파트 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리 사업 승인을 받았던 분양 계획 물량도 쌓이고 있습니다. 올해 예정됐던 대구의 분양 예정 물량은 8,600여 가구. 하지만 실제 분양 물량은 1,000여 가구. 분양 진도율은 12.7%에 불과합니다. 많은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좋아진다고 가정하면 이런 신규 공급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 회복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.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점차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구는 하락을 계속하면서 분양 시장 역시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.